제11대 전국 비구니회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요. 집행부와 지역 비구니 스님들이 소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일하는 비구니회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하경목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일하는 비구니회, 비구니 위상과 권위 향상을 선언하며 제11대 전국 비구니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 동안 전국 비구니회는 전국 지회를 재구성하고 회칙을 개정하는 등 명실상부한 전국 비구니회의 재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일할 수 있는 어떤 토대인 어떤 조직을 정비하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회칙을 전면 재개정한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고 불교의 가장 큰 어른이신 그 비구니의 원로회를 구성한 것을 큰 보람으로. 지난해 11월 취임한 제11대 회장 육문 스님은 취임 직후부터 전국을 돌며 각 지역 지회 구성을 직접 챙기면서 기존 13곳에서 17곳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또 3월에는 지난 집행부와 갈등의 불씨였던 운영위원회 관련 회칙을 개정하면서 조직 재정비에 이어 일하는 비구니회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문화되어 있던 원로회를 되살려 11명의 명예원로와 18명의 원로의원을 추대하고 명성스님을 원로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전국 비구니회의 역사와 정체성 바로 세우기에도 나섰습니다. 11대 회장 스님의 공약으로 원로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총회 이후에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을 이행한 것이. 한편 제16대 비구니 총회의원 선출을 둘러싼 내용은 지난 3월 총회에서 의원 제명이라는 초강수로 대응했습니다. 전 운영위원장 개환 스님의 국가인권위원 임명 역시 강하게 반발하면서 임명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 비구니에서 해칙 그분들 그러니까 종회의 10분의 회원 제명을 진행 중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7월 7일 운영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거기서 뭐 회원 스님들 참석하신 스님들에 의해서 아마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전국 비구니회는 비구니 위상 강화와 권익 향상을 위해 대사회적인 활동은 물론 조계종 승려복지와 별도로 비구니 노후복지 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 마련도 추진하는 등 6천여 비구니의 대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